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손입니다.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웃으면서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제들이 웃을 수 있는 그 주제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 원래 제가 뭐 표정이 그렇게 웃는 표정도 아닌데다가, 웃을 만한 공시들이 별로 없고 해서, 오늘은 그,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항공 그 인수 왜 하려고 하는지 또 그 인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에 어제 밤에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죠. 한진그룹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사를 하나 잠깐만 보면 대한항공이 산은의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을 한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그 관계 장관 회의에서 두 회사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합병이라기보다는 인수죠. 아직 합병은 아니고 한진그룹의 그 아시아나 인수고 인수 방식을 보자면 일단은 산은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넣어주고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한 30% 정도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원래는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다가 9월 달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나가리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산업은행이 계속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두 개의 국적 항공사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게 옳겠다 하는 판단 하에 이런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쪽하고 계속 인수 관련해서 갈등을 하고 결국은 인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단계쯤에 제가 그 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타 방송 한 두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되면 산은으로서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를 넘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처음에는 인수의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합병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ANA, 그 아나 항공하고 JAL 항공 간의 그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개의 국적 항공사를 가질 필요가 없이 이참에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산은이 아마 추진하고 나설 거다. 왜냐하면 그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결국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거는 그 현대산업개발이 항공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그 19 이 전국 하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했을 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자기들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컨트롤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 전에 그 항공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을 텐데 이 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회사 그룹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실사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쑥 빠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항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은 항공사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공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항공을 잘 아는 경영진이 있어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 항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산은 입장에서는 그때 뭐 SK가
SK가 관심 있다, 뭐 LG가 관심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그 뭐 타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한 분이 LG나 SK나 다른 대기업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LG 안 합니다. 왜 LG가 항공업을 인수를 합니까? SK 항공업 인수 안 합니다. 최태원 회장 항공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어떤 새로운 뭐 4차 산업 아니면 그 이상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런 전통적인 항공업, 이 항공업이 가지고 있는 뭐 굉장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리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항공기 사고는 그 발생되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거기서 항공사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뭐 운항 정비상의 실수가 있었던 게 이게 밝혀지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아시아나라든가 칼 같은 경우도 항공기 사고 때문에 뭐 회장이 물러난다든지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업은 항공업이 해본 회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한테 어차피 사는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우선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그 인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공시를 통해서 한번 사전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코너가 이제 더 공시라고 공시를 통해서 어떤 우리 그 기업 그 이슈를 좀 파헤쳐보고 분석하고 또 가능하면 뭐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한진칼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결정하죠. 우리가 말하는 BW입니다. BW 발행 결정을 하고 한 달 뒤에 BW 발행을 완료하고 나서 BW 발행 실적 보고서를 또 공시를 했는데 7월 23일 날 그레이스 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그 KCGI,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조원태 회장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KCGI 쪽의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면 됩니다. KCGI 쪽에서 공개 매수 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고 8월 18일 날 최종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공시가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9월 3일하고 10월 5일 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 조정 안내 공시라고 하는 게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한진칼이 공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시를 보면 이게 공시 대상 회사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관한 공시 내용인가 쭉 한진칼에 대한 공시 내용이구나. 보고서 이름. 이제 보고서 이름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이름만 보면 이제 대충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출이 누가 제출했느냐? 아, 이 공시는 한진칼이 제출했구나. 이 공시는 그레이스홀딩스 이제 강성부 펀드 쪽에서 공시를 했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제출일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한진칼의 BW 발행 결정 공시를 보면 자, 3회차고 이권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 보증이 없는 무보증 BW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발행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천억입니다. 그리고 사채 만기는 2023년 7월 3일 그러니까 3년 만기 BW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방법은 공모입니다. 사채 발행 방법은 공모이고 자 신주 인수권으로 가서 행사 가액은 82,500원에 자 분리형이다. 자 우리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회사채의 성격에다가 신주 회사에다가 신주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 부분에서는 우리가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면 되고 주가 흐름을 봐가면서 주가가 여기 나와 있는 행사 가격보다도 높아진 시점에서는 회사에 신주 발행을 요구를 해서 82,500원에 신주를 신주를 받아서 시장에 매각하면 시장 가격하고 여기 내가 그 받은 82,500원 이 가격하고 차이만큼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W 같은 경우는 공모 BW는 분리형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모 BW는
사채권은 사채권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신주 인수권 즉 이제 워런트라고 하는데 이 워런트만 따로 떼 가지고 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 BW는 이 BW에 붙어 있는 신주 인수권 즉 워런트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모 BW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3호 BW는 그 워런트 분리 거래를 못합니다. 그거는 사채권하고 붙어서만 있는 형태고 이렇게 한진칼처럼 공모로 발행하는 BW는 그 신주인수권 증서 증권 그 워런트만 분리를 해서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가치를 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행사 가격이 워런트 행사 가격이 82,500원이고 3천억 원어치를 찍으니까 3천억 원 나누기 82,500원을 하면 이 워런트로 인해서 발행할 수 있는 행사 주식수가 나옵니다. 그게 한 363만 주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진칼이 BW를 발행을 했는데 7월 23일 날 KCGI 쪽에서 그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뭘 공개 매수를 하는가 보니까 자 공개 매수자는 그레이스 홀딩스하고 반도 개발이죠. 예, 다시 말해서 조원태 회장하고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3자 연합 측입니다. 자 KCGI 쪽, 그 다음에 예, 반도 계열사,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대한항공 그 부사장 전 부사장 조현아 씨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로 연합해서 조원태 회장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요 3자 연합 쪽에서 공개 매수를 하는데 뭘 공개 매수를 하는가 보니까 한진칼의 신주 인수권 증권 다시 말해서 한진칼이 6월 달에 발행했던 BW의 예, 그 붙어 있는 그 워런트, 그 워런트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워런트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런트를 이 120만 개 여기 이제 신주 인수권 증권 이제 다음부터는 워런트라고 말을 할게요. 이 워런트 120만 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 워런트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이 권리를 행사를 하고 행사 가격에 해당되는 그 주당 82,500원을 납입을 하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신주 인수권 증권 워런트 한 개가 한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120만 주라고 해놓은 거지 이 워런트 자체가 주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워런트 120만 개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 얼마에? 여기 보면 25,000원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한진칼의 주가 대비해서는 이 워런트를 굉장히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칼이 발행했던 BW를 그 인수했던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채권은 사채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채권을 보유하면서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워런트 한 개는 이 공개 매수를 할 때 이쪽 그레이스 홀딩스 쪽에 한 개당 25,000원에 팔아서 꽤 짭짤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KCGI 쪽에서 이 워런트를 공개 매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잠재 주식이잖아요. 나중에 회사에다가 신주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잠재 주식이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측하고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워런트를 공개적으로 지금 25,000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0만 주를 다 모았어요. KCGI 쪽에서 80만 주 그리고 그 반도개발 쪽에서 40만 주 해서 120만 주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BW에 붙어 있는 워런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공시에서 보니까 행사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82,500원입니다. 이 워런트 한 개를 회사 쪽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82,500원에 한진칼 신주 한 주를 발행해 달라 그러면 이제 회사가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그 리픽싱이라고 그래서 회사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워런트 행사 가격도 따라서 리픽싱을 해줍니다. 낮춰줍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근데 무한정 낮춰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까지만 낮춰주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행사 가격도 따라서 낮춰주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리픽싱 조건들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한진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9월 3일 날 자, 82,500원에서 77,000원으로 행사 가격을 리픽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주가 흐름을 측정해 보니까 주가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 77,000원에서 68,300원까지 그 BW 워런트 발행, 행사 가격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진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워런트 행사 가격이 쭉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쑥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워런트 행사 가격을 따라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주가가 일정 기간 떨어져서 워런트 행사 가격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쑥 올라버리면 행사 가격은 그대로 낮춰진 대로 고정돼 있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갭이 발생돼요. 이게 순수한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자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메자닌에 투자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CB 같으면 전환 가격이, BW 같으면 그 행사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행사 가격이나 전환 가격하고 실제 주가하고 갭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이 여지가 커지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진칼의 그 BW 워런트는 68,300원이 지금 발행 가격으로 현재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한진칼의 지금 지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을 보면, 자, KCGI하고 반도 계열하고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이쪽 3자 연합 쪽이 보통주만으로 45.23%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워런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46.71%에 해당됩니다. 근데 조원태 회장 일가하고 그다음에 그 한진재단 쪽하고 또 한진의 우호 세력이라고 하는 델타항공 그리고 사우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쳐도 41.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포인트 이상 지금 지분율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쪽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년 3월에 정기주총에서 KCGI 쪽하고 경영권 분쟁 그 이사선임 경쟁이 붙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KCGI 쪽이 내년 정기주총 전에라도 임시주총을 요구를 할 경우에 만약에 물론 그 한진칼 이사회 쪽에서 이 임시주총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KCGI 쪽에서 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임시주총을 열어야 될 명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이 지분율로는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진칼은 조원태 일가하고 삼자연합이 지금 빡시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니까 대한항공 지분을 31%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균등감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주하고 대주주.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금호산업이 30.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연구채를 한 8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이 연구채를 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 회사의 자본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균등감자가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 각종 보도에서 보았고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이 산업은행이 출자를 한다.
우선 자 우리 앞에 기사에서 봤잖아요.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에 출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출자를 하느냐? 자 한진칼에 출자를 할 수도 있고 대한항공에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느냐?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산은이 한진칼이건 대한항공이건 어느 한 곳에 출자를 한다면 그 출자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현금 출자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어떤 현물 출자 다시 말해서 그 산원이 가지고 있는 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출자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산원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천억 정도 연구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8천억 연구채가 연구 전환사채거든요 그 연구십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8천억은 그 연구채, 연구전환사채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이라고 하는 현물을 한진칼이 됐건 대한항공에다가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산은을 대상으로 한진칼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산은이 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면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만 가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의 앞으로 정상화 자금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열사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회사에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자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그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수천억 원에서 1조 정도의 현금 출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이 현금 출자에게 해당되는 신주를 발행을 해주겠죠, 산은에. 적어도 산은이 한진칼 지분의 1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진칼의 시총이 지금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진칼은 이 돈을 가지고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지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구조 같으면 한진칼 밑에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가 포진을 하게 되는데 지분은 한 30.7%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은 한진칼의 종속회사가 아니고 관계회사, 관계기업,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산업안전기금을 아시아나 항공 쪽에 일부 투입하게 되겠지만 지금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안 떠도 리스료를 계속 내야 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2조 4천억 해봐야 아시아나 항공에 다가오는 그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것 저런 거 상환하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데를 투입하고 나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자금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시아나 항공을 한진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아시아나 항공의 그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정상화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한진그룹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